지금 강주곳곳에서 그 이제 개방도 안 되고 야외 상황도 오늘 아침에 찾아오셨는데 사업이랑 코로나 때문에 정지가 됐어요. 다들 이제 앉아서 고민했어요. 물론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요청을 해주신 거 친절하게 해주신 거 같고 주차도 내야 되고 대기업 행사도 못했어. 근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좋은 가을날 그나마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우리 새나무나 동아리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새나무나 예술주간 행사는 오늘부터 3일간 20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나는 2020년이 더 행복했고 또 삶의 리듬을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선포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네.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미드 코로나19 새나무나 예술주간 개막을 선포합니다.
주시죠. 네, 해운대학교에서 만나요. 아, 문화재단에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날씨도 좋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소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체험이었는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으로 합동으로 작품을 해서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흑인들이 그 남부의 이런 그 여도아파트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 불렀던 노동요. 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것. E7 코드 세 개에서 다 돌았죠. 맨 마지막 줄만 코드가 한 마디야. 하나씩 바뀌었죠. 자. E7 볼까? 잘 치죠? 네. 야. 기타를 쳐본 적이 없는데 오늘 와서 기타 코드 또 배우는데 블루스 코드랑 펜타토닉 배우게 돼서 어렵지만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현영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해주를 도와주면서 이제 도와주는 이제 오비지 기타인데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제 저희 말고도 새로운 공간에서 배우니까 공기도 좋고 활력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기회가 이번 지금 광주 문화재단에서 좋은 길을 줬다 해서 너무 감사를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랑 같이 만드니까 친숙했던 것 같아요. 그대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좋은 사업을 선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회원이 너무 행복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올 때는 많이 바빠서 힘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공기도 좋고 강제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무릎하니 보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단에. 미션을 수행을 하시고요. 미션이 뭐냐면 이 꽃을 여기 앉아있는 객석 시민에게 주는 거예요. 왼쪽 하나 둘 뒤로 하나 둘 넷 앞으로 하나 가을이 묵어가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춥지도 않고 너무 날씨도 좋고 따라고 같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팀장님, 박수현 대리님, 이다솜 실무자님이 이 프로그램 총괄 대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에 가장 많이 깨진 리듬이 뭡니까? 우리 생활문화 동호회 또 동아리 분들은 일상 속에서 음악으로 또 미술로 또 연주로